가장 최근이죠. 한 달 전에 자서전을 출간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우리 때는 다 아는데. 기권. 아, 성룡 씨. 사실 뭐 폴리스 스토리. 저는 이소룡 성룡의 액션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요. 사실 성룡 하면 이미지 자체가 동네 형님처럼 푸근하고 넉넉하고 재미있는 그런 형님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새 명절만 되면 사실 뭐 성룡 형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렇죠. 그 시리즈 영화를. 전 어릴 때 성룡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한국에 자주 나오는 거죠. 김성룡. 아, 그럼요. 근데 이 성룡의 자서전에 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지난달 4일이었는데요. Never Grow Up이라는 이 영문판 자서전을 출간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젊은 시절에 성매수나 음주운전, 도박 등을 일삼았었다라는 과거를 털어놨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10년 전만 해도 매년 200만 달러, 약 22억 4천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산 데 썼다.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나쁜 남자잖아요. 예.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아니 아무리 돈을 물처럼 쓴다고 해도요. 1년에 22억을 다른 사람한테 밥을 사고 막 과시용으로 썼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야, 22억은 뭘 사 먹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22억이 나올까요? 20만 원쯤도 무작위로 썼다는 거죠. 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자서전에 네. 있다면서요? 무엇보다 음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또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아침에는 그 고급 스포츠카, 슈퍼카라고 할 만한 차량을 갖고 나가고 또 저녁 때는 고급 세단을 음주운전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적도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이야. 그리고 이렇게 항상 술에 취해 있으니까 숙취가 심할 거 아니에요. 네. 얼굴이 푸석푸석한 걸 가리기 위해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침 7시까지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정오가 돼서야 5시간이나 늦게 갈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술에 쩔어 지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으면은 자서전을 쓸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술서를 써야죠. 네. 자술서를. 성룡 씨가 생각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벌써 3, 40년 전 얘기니까는 지금처럼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경각심이 높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아니 기억에도 성룡이 무슨 문제 일으킨 게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홍콩에서 좀 보호를 해준 건가요? 탑스타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면 가식만이라도 성룡이 뭐 음주운전은 모르겠지만 사실 확인 안 되면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런 게 날만도 한데. 네. 근데 어느 정도의 네. 약간 보상을 해서 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충분히 그 가능한 시기였잖아요. 예. 사실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유독 음주 관련된 사고 뉴스가 많지 않나요? 유명인들? 네. 예전보다 늘었다기보다는요. 예전에는 기사화되지 않았던 내용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홍콩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이런 술 관련보다도 오히려 대중들이 듣기엔 더욱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 가정사 관련된 건데요. 하루는 아내와 다투고 들어왔는데 아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장난으로 빵 하고서는 총을 쏘는 시늉을 하니까 거기에 격분해서 아이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다행히 소파로 던져서 아이가 다치진 않았지만 엄청난 이 가정폭력으로 이제 지탄받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1990년에는 미스 아시아 출신인 우치려와 바람을 피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건 사실 공공연한 그동안도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이제 혼외자인 우절인을 낳은 사실도 이미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 우절인이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 SNS에서 네. 결혼, 맞습니다. 동성 간에 결혼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네. 자, 지금, 어쨌든, 완전히 성룡,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다른 네. 자신의 고백이지만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홍콩의 최고 스타였고, 남부러울 게 없는 성공한 성룡 씨가 왜 이렇게까지 사생활에 골마 있었던 걸까요? 일단 네. 경제 전문.
따르면 성룡의 한 해 수익이 5천만 달러라고 해요. 하나로는 약 561억 원 정도인데 전 세계 영화 배우 가운데 우리가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버는 배우입니다. 개인 자산은 무려 3억 5천만 달러인데 하나로는 3,927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와 상관없이 그가 이러한 충격적인 사생활을 이어온 이유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성룡은 글을 읽지를 못했어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배우가 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해서 애를 먹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하는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고 대본을 받아도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글씨를 쓸 수가 없어서 그가 가진 신용카드 뒤에 이제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서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스스로 굉장히 극도로 수치스러웠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뭐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수치심, 이러한 결핍을 자신이 벌어온 이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뭐 성매매라던가 아니면은 뭐 과소비, 뭐 음주, 도박 등으로 굉장히 좀 에너지를 잘못 썼죠. 네, 잘못 쓰는 방향으로 살았었던 거죠, 젊었을 때. 그 성룡 씨를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방문할 때 보면 한국말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와, 되게 머리 똑똑하고 영리하다. 또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액션 동선 짜는 것도 보면은 좀 보통 머리가 아니면 못하겠다 싶을 만큼 되게 똑똑하고 항상 밝은 모습, 젠틀한 모습만 봐서 정말 이 자서전 내용은 충격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예. 제가 알기로도 성룡 씨가 기부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거든요. 뭐 중국의 이제 텐진의 폭발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티베트의 지진 났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돈 기부하셨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으로 죽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더욱이 충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중국 텐진 폭발 사고로 희생된 소방대원들의 유가족들을 위해 5억 5천만 원을 기부했고 2017년 지진이 발생한 티베트 지역에 3억 원을 기부하고 재민 의료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건축물과 소장품 모두 기부하고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했죠. 2009년 싱가포르의 중국 전통 고택 네체를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네.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가족 내 갈등이 있는 상태라고도 전해집니다. 근데 성룡이 홍콩 사람 아니었나요? 근데 왜 중국 문화 보존을 하고 뭐 고택을 기증하고 중국 사람도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러죠? 성룡 씨는 원래 이제 그 홍콩 출신 중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성룡 씨 부모님의 출생지가 중국 본토 이제 산동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중국에 대한 나라 사랑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대목이요. 최근에 그 판빙빙 사건 났을 때 판빙빙의 미국 망명회야 이런 거를 성룡이 도왔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성룡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면 성룡은 자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인데 그런 일에 자기가 엮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그래요. 보통 충격이 아니죠. 사실 뭐 스턴트맨으로 시작을 해서 50년 동안 연기를 했었고 거기에 지금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고 뭐 돈도 많고 다 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참외록 같은 이런 책을 지금에서야 발간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예. 뭐 이 이야기를 자서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성룡은 2016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 국무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에서는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불안당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미성숙과 불안감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꾸짖고 다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자서전이란 걸 낼 때 특히 늙음하게 낼 때는요. 네.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성룡은요 한국으로 치면 안성기예요. 그렇죠. 여전히, 국민 배우예요. 여전히 국민 배우고 아카데미에서 공로상을 줄 정도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고 잃을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걸 쓰므로 인해 자기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걸 왜 본인이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썼다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서는 어떤 식으로 전시효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참회죠, 참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그때 못 먹은 욕을 지금이라도 먹고 지탄받고 충분히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보통 자수전하면 자신 무용담이란 뭐 이렇게 그렇죠. 정말 이렇게 그럴듯하게 대필해서 그러는데 이건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로서 사는 생활이 그렇게 겉에서 보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본인이 뭔가를 깨달으면 다 털고 가고 싶고 또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수 있고 예.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자서전을 이렇게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가 그 자리까지 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간 케이스는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룡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직접 자세하게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룡의 팬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성룡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쿵푸 전설의 용감한 고백이다라면서 굉장히 응원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홍콩에 또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네, 진짜요? 현지의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네. 아 이게 이렇게 예쁘게 포장은 되진 않았습니다. 아. 굉장히 안 좋은 글들이 많고 뭐 믿었던 그 스타일 자신감 대부분 그렇고 뭐 자서전 쓰면 누가 용서해 주냐 이런 반응이고 뭐 반성하는 건 좋지만 책은 팔리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비난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지금 뭐 홍콩이나 중국은 이 자서전 때문에 많이 뭐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겠네요, 진짜로.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면 알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한 부분을 조금 뭔가 실수한 게 항상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있거든요. 근데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 한 곳에 담아놓는데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한 번쯤 이런 고백을 해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만약 잘못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나이가 됐을 때 할 것 같아요. 최고의 스타 성룡의 충격적인 과거가 자서전으로 드러났지만 반성을 하고 고백한 만큼 앞으로는 바람직한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